네. 저도 블랙 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영춘 소장님께서 몇 번 이제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당초에 이 트리플랜이 제일 먼저 들어서려고 했던 사이트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김정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진과장 김정철입니다. 네, 잘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중일동 대동공원 동원 일대를 추진하고자 진행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일 먼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이게 푸드플랜 추진하는 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오래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업은 저희는 또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만 감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 사업은 잘 몰랐었는데, 공약 사업에 이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푸드플랜.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 공약으로 확정된 건 언제예요? 거기서부터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말로. 18년도 공약 확정할 당시니까 시장님 취임한 치고 나서 18년 9월경일 겁니다. 9월달에 공약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직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결정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9월달에 푸드플랜을 공약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내부 방침을 정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이트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 그 후임자라 모르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정기구가 거론됐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몇 개 지역을 이렇게 아니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확정한 거는 그 대동농원 중일동 259번지로 이제 확정. 근데 시장님한테 한 개 이렇게 예정지만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최초 확정지는 아마 그 중일동 259번지 대동농원으로 확정했었죠. 그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공약으로 확정을 해서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지금 마음 안과 도로라는 데 있죠? 네네. 그쪽으로다가 시장님이 방침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잘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그 다음에 후보지를 다 거론된 우리 3개 지역 이렇게 후보지 공을 하다가 아마 후보지보다 지금 안흥동 마음 그 도로 주변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 후보지 중에서 검토를 하면서 대동농원보다 1차 확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흥단 그쪽으로다가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는데, 아시지만 그때 이제 결정이 나서 그말리들 수변공원 하고 그때 막 30만 평인가 20만 평인가 그때 뭐 시위 대공도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고 또 그쪽에는 뭐 회전교차로도 들어서야 될 뭐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거기 도로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높아져서 기반조성비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후보지를 물색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지역을 또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색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대동농장 자리, 또 현재 로컬푸드 인근, 또 버스 차고지 인근, 또 지금 현재 인근, 그래서 그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농장으로다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대동농장으로다가 2차 후보지로 아는 마음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동농장 자리로다가 이제 2차 후보지로다가 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이걸 상정을 합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까지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공사 심의.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걸 다뤄요? 아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단 부지기는 이제 결정이 어차피 부지 결정되고 공인예산 관리계획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 부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부지도 매입이 뭐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 공인예산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위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김정철 기술보호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서류를 보고 추진 경과를 별도로 우리가 김정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 할때 보니까 농민센터 소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장님하고 잘 준비하셔서 다시 그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또 담당 국장이 많으시니까 그때 다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추진 일정을 서류를 보고 한번 일정별로 한번 또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던지요. 추진 경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다 그때 뭐 다음 부 공무원이셨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안흥마음간 이 도로 그쪽에 사이트가 정해져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시장이 같이 정해놓으신 거 이런 것도 이제 후임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셔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제2차 후보지, 3차 후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오셔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동농장 부지 또 유전동 부지 뭐 이렇게 결정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좀 불면소리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런 사이트를 정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하느냐. 우리가 그 용역업체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못하냐. 우리하고 대동농장으로 결정을 하기 전 아니면 저 마음 안흥간 분리 결정하기 전 아니면 이런 동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미리 좀 상의도 좀 해야지. 대량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인데 우리하고 왜 상의를 안 하고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지적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성기록에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방침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상 타당성 용역이 나온 다음에 최종 방침 결정에 들어가지 그 후보지를 거론하는 거지 뭐 이 부지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은 안 맞았을 거예요. 뭐 방침은 거기를 하겠다고 그 시장님한테 결정을 하는 거걸라요. 서류상으로 결정을 맞는 거걸라요. 근데 타당성 용역 전에 시장님이 이 부지를 하겠다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방침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용역 의뢰 때는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용역 의뢰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우리 기술보호과장님도 중간에 인사가 있었고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그 서류를 한번 쭉 보시고 포드프랜 그 추진 그 경위 해갖고 일자별로 그 좀 쪽도 해갖고 의원님한테 예 자료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예 예. 준비 좀 잘 좀 해가주세요. 예예예 예. 김학원 위원님들인데 김하실 위원님 이 푸드플랜보다도 유통센터로 시작이 된 거예요. 유통센터 아름만 마음 도로에서 거기서 이야기된 거는 유통센터였었어요. 왜?
주차난이 화물 주차량난이 심해서 유통센터를 짓고 그 맞은편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도 그거를 자꾸 저희한테 설명했던 거하고 나중에 이야기 들은 거하고 자꾸 위치가 변경돼요. 위치가. 네. 그렇게 하다가 그 안흥동에다가 공원화 사업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증포동으로 간 거죠. 네. 증일동으로 간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 부지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는 거는 서학원 의원이 부지가 너무 크다. 부지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소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이쪽 유런동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뭐 이야기 듣기에는 새 후보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1안, 2안, 3안을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증일동 쪽에 확정된 걸로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부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축소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축소를 해서 증일동 쪽으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뭐 나중에 이제 부지가 세 군데로다가 해서 뭐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거 저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자별로 한번 정리해갖고 의원님한테 좀 의심 없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푸드플랜 사업은 지금 진행 단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핵대 공약자들 중에 하나로서 진행 중인 단계고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진행됐던 지역도 있긴 한데 지금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없지만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된 지역이 완주 지역이죠. 그렇죠. 완주 지역. 완주 이제 한 군데 정부적으로 시작은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전체가 시작하니 그렇죠. 이제 완주가 이제 좀 뭐 성공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 사례가 그나마 그래도 시작 단계니까 네. 모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결합도 이제 많이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드플랜은 그 대량 어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생산자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심어서 먹고 남는 어떤 좀 뭐 여유가 있는 이런 거 갖다가 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천시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크게 확대를 해서 추후에 기본적으로 기초시설만 해도 나머지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시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이제 하는 걸 보면 피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보다 이상은 되지만요. 네. 이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 특히 이제 공공성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그 작은 평수라도 한 50평이라도 네, 50평 건물을 우리가 줘서 해주고 기본 투자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 생산자들이 뭐 직원을 뭐 채용을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거기에 공무원들 투입이 한다면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지 네, 수익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요. 시민들과 우리 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또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또 농촌 사회의 어떤 그 일거리 창출 큰 틀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관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민간 협력으로 해서 민간 조직이 핵심적으로 운영 주체가 될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의 행정기관에서 기반 조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검토 결과 나온 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인 어떤 그 재정 적자를 유발했을 경우에 시비가 계속 투입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운영을 내세워서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선거가 되면은 그 수익 구조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그 의회 청취할 때도 보고를 드린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보지나 이런 주민들에 갖다가 이걸 넣어 오는 거 과정은 개별적으로는 제가 뭐 자료도 좀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부족하다면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에서도 이제 데모하고 지금 소리 계속 나는데 굳이 뭐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다가 여러 군데 시민들이 소비자가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이것이죠. 뭐 증표동이나 송정동 이런데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작게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또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이천 농협이나 무관 농협. 그런데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끄럽지 않고 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하시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윤중 의원님입니다. 네, 김윤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윤중 의원님, 저도 유령동 후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연 이 유령동 후드 통합센터의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 앞서 과장님께서 이제 시범 사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연 이 성공적으로 시행 사례가 없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 정책을 그 3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이천의 관문, 이천의 얼굴 위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역세권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잖아요. 호크드통합센터가 이제 위치해서 설비될 그 구간이. 지금 대부분의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상황 설명을 좀 대체해서 드리겠는데요. 그 이천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터미널을 방문하시는데요. 우리 이천시의 터미널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고 야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작았나, 이천시가 이천시라는 곳은 이렇게 시골 단위처럼의 어떤 느낌이 나는 곳이었나 라는 어떤 이미지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게 방문의 역할인데 과연 이 통합센터라는 이 그 시설이 역세권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시설로서 적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서 봤을 때 저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전국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그리고 전국의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 곳들을 보면 수도권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는 통합센터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센터를 앞으로 향후 이천시의 20년, 30년 앞에서의 이천시의 그 유련동의 위치를 봤을 때 이천시의 정말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유현동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현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전공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면 시작을 하고 한 10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공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 초창기에 그래도 성공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만드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원주도 지금 기틀을 많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천의 간문, 이천의 역세권에 굳이 푸드 통합센터가 있어야 되냐라고 제가 지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을 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농산물을 우리 이천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왜 외곽지역에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천의 간문에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바로 구매를 해서 그 접근성 팀하는 데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외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이천시도 외곽에 둬야 되느냐.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차이는 다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걸 번복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국의 농업인, 시민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때 이 사업이 전국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 2000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현동은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연이어서 저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또 2000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중에 쌀, 2000의 대표적인 농수산 상품이잖아요. 그 반면에 또 우리 신등 2000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 또 이천의 특산품을 대표하는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또 이천시 또 다른 간문에 도자기 예술파크라는 도자기의 어떤 예술촌을 조성해서 지금 이제 이천시 어떤 이미지 보상 그리고 이천시가 이제 대표적이게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했던 대표적인 정책사업 이제 이천시 관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책 중에 하나가 예술파크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역발상의 취지 말씀해 주신 상황도 너무 좋고요. 근데 과연 이런 상황, 도자기 예술파크로 유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지금 이천시가 그 상황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매년 새로운 예산들이 튀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과연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캐스 마트, 혹은 주변의 이제 유통마트들보다 과연 어떻게 시민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기존에 이천 시민의 시민들이 이 유통에서 물건을 사러 가실 때는요, 다양성이 겸비되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다양성을 구비되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과연 이천의 중심권역에 있는 이 유련동의 푸드통합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향후에 10년의 경과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천 시민들이 기존의 마트보다 농수산품을 팔고 있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발걸음이 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든다는 부분입니다. 네, 저기 그 일반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이 프로동화 증세에 대해서 좀 그 급식 위주, 급식과 로컬 매장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기획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농가들에 대한 그 공유부업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 공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회적 그 협동조합 개념과 일거리 창출, 뭐 이런 공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부족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수용되는 거지, 이익이 남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행정기관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농산물을 파는 것, 농산물을 급식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국내 중소농가들의 어떤 안정적인 팔 받고 또 농촌 사회의 그 노약자라든지 고령농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85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제일 잘 나가는 유천동 하나로 같은 경우는 한 1억이 좀 안 되게 매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중에서 공산품, 뭐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다 했을 때 농산물 부분, 채소류, 과일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매출이 얼마 올라가는지는 좀 지결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 로컬 매장에서는 이 1차 농산물에 대해서만 로컬 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한화마트가 경쟁 상대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부분이겠죠. 순수한 농업인들이 진짜 순수하게 생산한 것들을 갖다가 포장해서 매대지면을 파는 부분들이 과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대립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학교 예를 들어 급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학교 급식 자제에 들어가는 게 과연 우리 이천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프로가 납품이 될까? 그런 부분에 우리 이천 지역에서 그 공공급식으로 들어간 부분만큼은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급식으로 납품을 하자.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 또 농가를 기획 생산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정착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 중심의 운영이 아닌 그 이익이 남지 않고 그리고 농수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그 설비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급식과 로컬 매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이 시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6층 지하고의 위치성과 적합한가? 라는 부분에서 항상 계속 의문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과 로컬 매장이라고 말씀해주셨죠. 역할상으로 해서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 모르는 시각에까지도 생긴 있지만은, 저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결정하신 분들과 저 개인적인 소견을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하게 잘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꼭 진행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이천 시민입니다. 이천 시민. 과연 이 주관적인 생각 외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은 통합을 해줄 수 있는가가 이번 통합 그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된 이래로부터 10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이게 성공한 사례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천 시민의 객관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기존의 이천 시민들에게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유련동에 취지했을 때 만족성이 뭐 있다라고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찬성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좀 거리성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소비 중심의 운영이라면 시민들이 발걸음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설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급식과 노컬 매장을 운영하고 짐을 싸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 권역에서 약간 벗어난 구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예. 저희 위원님 그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용객도 있고, 저희가 또 급식을 위해서 또 차량을 수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담당하자고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 때 과장님의 이제 제가 또 오류에 대한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익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만들어진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완주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면적이 넓은 지역이었고, 또 이렇게, 푸드 플랜 사업이 면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냉동실이나 냉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소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는 왔는데, 일단은 이제 완주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는 뭐냐면,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납품하는 거가 이익이 좀 나고 있었어요. 이익은 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천 씨의 생각을 또 보면,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이익이 안 되더라도 이천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 형성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더 현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현대를 갔는데 개념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매대처럼 그렇게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판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니면 서울시 시민, 아니면 전국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개설을 해서 지금 4월이잖아, 2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어디죠? 거기 농수산물 유통하는 그 유령동 농산물 그 센터 가보면 한두 번 가면은 안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도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후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는 거는 상품의 가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통센터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유통센터의 그 규모로 가지 않으면 소비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떻게든지 이 유통센터를 만들면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고 시비도 안 들어가고,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상품 가치도 없고, 이천 농산물인데 지금 뭐 우리가 세련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18,000 온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누가 이걸 사러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이게 이익을 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지금과도 눈에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은 굉장히 잘 살아. 3만 불 이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뭐랄까 확실한 마케팅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주와 같이 그 학교나 그런 단체 급식만 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그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은 이게 전국을 상대로 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저는 거기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역발상이 그거잖아요. 2000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00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입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실례로 양평에 가면 양평역에 내려서 양평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거기에서 파는 것들은 그 나물이라든가 뭔가 이게 쉽게 백화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 유통센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도 정말 이게 2000 시민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한번 높여서 그걸 만들어 가지 않으면 실패할 정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패하면은 우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개념까지 해서 그야말로 더 현대처럼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네. 성공적인 모델이 되시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도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도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분을 좀 데려와서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오늘 그냥 다음에 또 별도로 이렇게 자료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의견들을 내신 거예요. 의견들만 이렇게 충분히 내셨고 더 이상 저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이거 더 이상 의의가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들?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